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명령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명령문,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 그거 확인해둬야 되겠죠? 명령문과 함께 쓰인 and와 or,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명령문 다음에 and가 오면 뭐뭐 하라, 그러면 or가 오게 되면 뭐뭐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Think big and you'll be a better person. 크게 생각하라. And 그러면 좀 더 나은 인물이 될 것이다. 크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절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나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죠. 왜? 이쪽 부분이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씁니다. Start at once. 즉시 출발해라. 울.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miss the train. 기차를 놓칠 것이다. 즉, 즉시 출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if 그리고 not의 의미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뭘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unless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once, unless는 if, not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죠. 명령문과 함께 쓰인 and와 or. 다음에 간접명령문. 이 개념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반장에게 얘기합니다. 청소가 다 끝났으면 학생들 집으로 가도록 해라. 즉, 선생님의 명령이 학생들에게 전해지는데 중간에 누가 있어요? 반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명령이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let이에요. 그래서 let me know what was decided. 결정된 것을 나에게 알려다오. 그 다음에 부정인 경우엔 don't 혹은 요쪽에 동사 운영 앞에 not을 쓴다는 거. Don't let this happen again.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Let this not happen agai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let의 개념이 잘 안 잡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접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사람이 C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you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명령문의 주어는 바로 you입니다. 즉, 내가 나에게 뭐뭐 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일이 again 다시 일어나다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간접 명령문입니다. 제한 명령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let's로 얘기하죠. let's 뭐뭐 합시다. let's go to the movies.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let's는 shall we와 형제입니다. 같이 쓰인다는 것. let's는 shall we와 같이 쓰인다. 예를 들어서 shall I 내가 뭐뭐 할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shall we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뭐 할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상대방이 의향을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뭐뭐 할까요? 즉, 우리가 뭐뭐 합시다. 그래서 let's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let's와 shall we는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도록 하세요. 이에 대한 부정문, 그 앞에 don't를 쓰든지 동사원형 앞에 not을 쓸 수도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5 minutes earlier. 5분만 좀 더 일찍. We could have caught the last train. 우리가 막차를 탈 수도 있었는데 could have caught. 탈 수도 있었는데 타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즉, 요것의 의미는 우리가 5분만 좀 더 일찍 왔었더라면 막차를 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뭐뭐 하면 그러면 따라서 뭔가 정답됩니까? C가 정답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보세요. (목소리)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혹시 부정으로 물어봤을 때 긍정이면 no를 대답하고 부정이면 yes로 대답한다 뭐 이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no와 yes 좀 더 명확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no라고 하는 것은 앞문장의 부정이에요. yes는 앞문장의 긍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yes, I aren't 이런 표현은 쓰지 않죠. 마찬가지로 no, I will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좀 보내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해라. 그러면 잊지 않겠다 라고 하게 한다면 잊지 않겠다. 그럼 yes를 써요? no를 써요? 잊지 않겠다. 이것에 대한 부정이니까 no를 써줘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에 대한 얘기죠. 따라서 어느 게 정답돼요? 바로 첫 번째가 정답되겠죠. A가 정답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들 하세요. 명령문 다음에 and와 or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Say what you will, I will do the work. 명령문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여기에 의문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든지 이런 말이 됩니다. Whatever you may say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 양보의 의미가 들어간다는 거, 바로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명령문, 즉 동사원형입니다. 그리고 WH절, 이것은 whatever, 뭐 이런 표현, whoever 이런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보세요. Do what he may,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he will not succeed, 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두 명령문, 그 다음에 WH절, whatever의 의미가 되면서 부사절이 되는 거죠. 그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문장 보세요. Go. 동사원형이죠. 명령문입니다. Go where you will. 네가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you will find the same thing. 똑같은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Wherever로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문장을 혼돈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이번엔 let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let은 당연히 그 다음에 목적어 동사원형 오겠죠. 그 다음에 WH절입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Let the matter be what it will, do your best. 뭘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뭐뭐라 하더라도, 즉 문제가 뭐라 하더라도 what of the matter maybe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Let others say what they will or will stand by you. 이건 뭘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Whatever로 나타낼 수 있죠. Whatever others may say, I will stand by you. 자, 이와 같은 형태의 문장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형태 보겠습니다. 이번엔 as가 나오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try as you may, you cannot master English in a week.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너는 일주일 만에 영어를 마스터할 수는 없다. 뭘로 나타나는 얘기입니까? However로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However hard you may try, 이렇게 나타나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보세요. 동사원형 그리고 as절입니다. Try as you may, you will persuade her. 네가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persuade, 설득하다 라고 하는 말이죠. 나는 그녀를 설득하지 못할 것이다. However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뭐뭐 한다 하더라도 however hard. 또 다른 형태요. 이번엔 ever so가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되게 비동사가 많이 쓰이죠. Be it ever so humble,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아무리 비천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이 없다 하더라도 집만한 곳이 없다. 뭐로 나타냅니까? However로 나타내죠.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ever so 다음에 형용사를 however와 연결시키면 됩니다. However humble it may be, there is no place like home. Be you ever so rich, 이제 여러분들 감을 잡을 수 있죠? You must not be idle.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잡으면 되겠죠? However rich,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O가 나오는 경우죠. O 하면 항상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염두에 둡니까? Whether를 염두에 두면 됩니다. 문장 볼까요? Be it true or not? I don't believe it.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뭐로 나타낼 수 있어요? 외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Be they rich or poor? 외도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들이 부자든 가난하든 all men are equal before the law.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문장 보겠습니다. A young man. 문장이 주어입니다. 동사가 어느 거죠? 동사는 must make up. 어떤 젊은이입니까? 이러이러한 젊은이죠. Get on in the world. 출세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출세하기를 기대하는 젊은이는 make up his mind. 결심하다 라고 하는 말. 마음을 굳게 먹다. 결심하다. 대이하하도록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된다. 결심해야 된다. What? Come. 동사원형이죠. 그리고 what이 나왔네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굳게 먹어야만 된다. 'Whatever may come'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he는 필요 없는 거죠. 'May come'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what이 바로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he는 없어야만 문장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whatever may come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